스텝으로 이렇게 또 오늘 참여를 하게 됐어요. 캠핑의 짱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디 왔느냐? 우리 유튜버 호이쭈리님이 개최하신 호캠프에 왔습니다. 네, 오늘 이 할로윈을 맞이해서 이 단체 캠핑을 또 준비하셨는데 오늘 제가 스텝으로 이렇게 또 오늘 참여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호캠프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스케줄 시작하시죠. 하시죠. 아, 호이쭈리입니다. 호이님입니다. 네,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드시죠? 늦게 오셨나요? 바로 도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아우, 이럴 때 뭐 난리 났었다 그러던데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많이는 안 해봐서 되게 걱정했었는데. 근데 그때는 비가 와서 당연히 맛있었을 거예요. 아, 그러면 더 맛있죠. 네, 네. 아, 오늘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업체들도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텐트들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봐요 우리. 이게 뭐지? 깔끔 한번 웃어줘. 오늘도 막내인가? 그래라. 제가 지금 여기 한 바퀴 돌아보고 있는데 캠핑장도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캠핑장에 지금 단풍이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와, 그게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저 운동장도 있네. 풋살장 같지. 이렇게 중간중간 개수대도 있고요. 운동장이 되게 크게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아이들 여기 축구장이 있네, 아예. 와, 엄청 크구나. 야, 축구장 이렇게 있어가지고 진짜 아이들 실컷 뛰놀 수 있겠네. 와, 대박이다. 진짜 큽니다. 야, 제대로다, 제대로. 어, 호이님, 야. 제가 전 좀 붙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우. 제가 전을 잘 잡아서 저희 네. 와이프도 전시거든요. 제대로 잡았네, 전을. 네. 아, 참. 네. 뒤집기! 할 수 있을 것인가? 오, 완벽하다. 완벽하네. 아, 좀 실수를 해줘야 유튜브 강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그냥. 진짜 맛있다. 전을 셀프로 부치면서 서로 친해집니다, 지금.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리필 중입니다, 리필. 와, 그게 다 나가고 벌써 또 이렇게. 이야, 잘 팔리네요. 역시 어머니 손맛이 그냥 기가 막힙니다. 어? 여기는 지금 이제 그 셀프로 그 김치전을 이렇게 해서 드시고 이제 가져가시던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자리 잡고 드시는데 이 분위기도 굉장히 좋네요. 나중에 그 반찬팀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인원이 많아지면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희는 김치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못하겠구나. 짜자, 캠핑. 고마워. 예, 네. 감사합니다. 님. 아, 잠깐만, 이거. 연주 아니야? 야, 이거 지금. 예, 아니죠. 와, 진짜 막이다. 야, 지금 이거 지금 회를. 연주 같아. 연주 아니죠? 저희 구독자 이 정도입니다. 와, 음지에서 일하고. 야! 짠짠 짜장면! 짠짠 짜장면!
새로운 유튜브 과장님 오셨습니다. 아, 경이로운 과장님. 감사합니다. 짠짠짠짠짠. 예. 이제 다 가셨고 저는 오늘 호이님 루프탑에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찌개 있고 동태탕, 해물탕. 아, 해물을 따로 이렇게. 네, 모든 해물, 전 같은 거라든가 라면. 아,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 전복장. 전도 많이 붙어 먹잖아요. 전복장이랑 깐새우장. 되게 다양하게. 이야, 양념 깐새우장. 여기는 야채 다 들어 있어요. 이대로 냄비에 그냥 다. 야, 이 박스도 되게 감성이다. 바리스타마다의 고유의 그게 있어. 아, 초가 또 옆에 나오는구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45초까지 물 뭐 많이 넣는데 물 뭐 50g 뭐 그렇게 넣어서 다음에 40도 또 하면 또 이번에 또 물 또 50g 여기 빨간색 있잖아 지금 추가로 붓는 게 빨간색. 됐다. 이제 한 50 정도 넣고 물. 그리고 위에는 총량인 거예요 그러면? 네, 총량인 거. 오, 야 이게 신기하다. 이런 저울이 있구나. 그 이게 이 커피 저울이야 이게. 접어봐. 짠짠짠 커피. 다르네. 달라. 네. 빠이빠이. 자, 이제 공식적인 일정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소주랑
닭 모듬구이 아 이런 것까지 해서 네, 나눠 드리고요. 콩나물 아니라 새끼가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 이거는 살짝 데파서만 네, 데쳐서만 먹으면 돼. 오리고 로스 수입인데 거의 그 수준인데. 야 지금 저희는 여기에서 이렇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배고프다. 스팸 수준인데 스팸? 맛있는 냄새야. 아 진짜 무섭다. 아 진짜 무서워. 아 진짜. 아 소름 돋아. 귀엽다. 여기 연기 안 났네. 사람 한 자리 수. A 한 자리 수 일어나봐요. A 한 자리 수. 될수 있겠는데. 짝수. 짝수입니다. 짝수. 짝수 A 8번. 와.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야. 100만 원 안에 리빙셀이고요. 당첨되신 분은 해체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해체. 저기 안에 달려있는 거미 드릴게요. 네. 어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사이트 알파벳 이사이트. 이 사이트가 총 19개가 있어요. 전자리수. 전자리수. 5 이상. 두 분 잠깐만 얼굴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운명의 상대를 만났습니다. 자, 이 사이트 8번 나오세요. 이쪽 팀은 저희가 그 오늘 처음으로 캠핑 하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텐트를 못 치고 계셔가지고 제가 막 도와드렸는데 저도 조금 헤맸었어요. 왜냐면 데크가 좀 작아가지고 텐트에 비해서 데크가 작아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
캠핑 괜찮으셨나요? 첫 캠핑? 괜찮으셨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만족해요. 아, 네. 그럼. 이런 기회 있으면 또 따라다니려고요. 제대로 흠뻑 취하셨네. 근데 원터치를 그리고... 가져가서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 샀는데 생각보다 초보라 그런가 이게 에어텐트가 설치하는 게 쉽다고는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아, 쉬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가 말씀드렸지만 이 텐트가 커서 그렇지 땅에서 하시면 쉬운 거예요. 네. 에, 에, 이 데크보다 지금 텐트가 커가지고 제가 일단 저 뒤에 이너 텐트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너 텐트부터 좀 맞춘 다음에 요 앞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제가 그래도 예, 그러니까 이게 텐트가 그냥 이런 바닥에다 하시면 쉽게 자립이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즐기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짱 캠핑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아이 고맙습니다. 네.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제가 만들어는 보겠습니다. 자, 이제 호캠프 스텝으로 참여해가지고 지금 2박 3일 동안 아,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여러 우리 선배님들도 많고 같이 참가하신 분들 정말 재밌는 분들도 많고요. 정말 알찬 그런 스케줄에 많은 분들이 정말 즐기다가 가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마무리 이제 거의 다 했거든요. 정말 힘들었지만 정말 10월 달에 이렇게 정말 페스티벌 아 정말 페스티벌 진짜 많이 다녔는데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이런 모든 스케줄 끝났습니다. 이제 야, 이 페스티벌의 미친 자의 그런 10월 달 마지막 그런 캠핑 같이 즐겨주셔서 감사하고 자 짱캠핑은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짱캠핑 짬바 경이로운 가족입니다. 짬바 짬바 Let's say the things that we both know. Gonna take these words and make them stone. I know a place on the edge of town. The whiskey and the wind are the only sound. Let's make like a tree, grow some roots, do all the things that old folks do.